네, 오늘은 모두가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KBL을 대표하는 노총각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다음 주면 35입니다. 세 분은 아무래도 매년 이 크리스마스 이브도 별 감흥이 없지 않나 싶은데 벌써 고개를 다 세 분 다 숙이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제 옆에 있는 김태우 선수부터. 저는 뭐 원래 이런 크리스마스나 어떤 이벤트적인 날에 의미를 별로 안 두고 살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뭐 항상 경기를 해왔고 뭐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저 역시 크리스마스는 항상 가족들과 어렸을 때부터 보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고 뭐 이번 연도에도 역시 별로 큰 의미 없이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무슨 의미를 안 둬. 맨날 크리스마스에 경기한다고 짜증내잖아. 그러게요. 세 분이 다 일하고 계시네요. 아니, 저는 뭐 크리스마스에 항상 저도 농구 중계 시작하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얘네랑 똑같은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 시합이 없는 게 더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시합이라도 해야 되는데 시합이 없으면 좀 사람들이 자꾸 뭐 하냐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아예 시합이 있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매년 뭐 세 분께 언제 결혼할 거냐는 묻는 질문도 이제는 좀 식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에게 얘가 이래서 결혼을 못하는 거다. 서로 세 분이 또 친하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방송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네. 거 맞아요 이거? 네. 대수리부터 얘기해. 일단 뭐 희정이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러니까 저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안 이랬는데 희정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희정이의 어떤 그런 패턴을 제가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랑 희정이랑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네.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동감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태수리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원래 얘가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하는 행동을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태수리가 하는 행동을 이제 저는 하고 있어. 저는 지금 연애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김태술 선수는 일단 집에서 나와야지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데 맨날 집에서 안 나와서 못하고 양희정 선수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저쪽에 계신 정윤건 캐스터는 도대체 왜 그렇다면? 키가 작아서 그래요. 못생겼잖아요. 농담이고요. 아유 큰일 났네요. 네, 농담이에요. 후회 안 해주겠다. 아니, 괜찮은 남잔데 네. 모르겠어요. 아직 저 친구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 둘을 보면서 좀 뭐 결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아요. 아직 결혼 안 해도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요. 그렇군요. 좀 훈훈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초반부터 질문을 세게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날이니만큼 좀 좋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이런 짝에 어울려 뭐 양정 선수는 지금 연애 중임을 밝혔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짝이 좀 어울릴 것 같다 하는 좀 멘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희정이를 휘어잡을 수 있는 분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희정이가 보기에 되게 남자답고 어떤 강한 그런 성향이 많지만 실제로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오그라드는 좀 그러니까 좀 움츠릴 줄 아는 이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컨트롤하고 하면 희정이한테 좋은 짝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희종이는 희종이가 가끔 그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뭔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때문에 좀 지적으로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이 와서 희종이를 이렇게 좀 엄마처럼 누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여성분이 희종이를 만났으면 지혜롭게 네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종이는 글쎄요 저는 되게 어려운 친구 같아요. 원래 안 그랬는데 애가 많이 변해가지고 아무튼 좀 팔색조 같은 매력이 좀 많은 여자여야 돼요. 태수리는 좀 한 가지 매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귀염도 있으면서 좀 섹시하면서 어쩔 땐 또
청순하면서 아 어렵네요. 뭐 여러 가지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톡톡 튀는 그런 여성이어야지 태수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만간 뭐 김태수 선수도 그렇고 정윤건 캐스터도 그렇고 좋은 소식이 들릴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선수부터. 뭐 오늘 주제가 뭐 여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혹시 네. 이런 인터뷰 기회가 있으면 제 여자친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좋네요. 양희정 선수는요? 저는 이제 저희 동기들이 너무 다들 진짜 이상하게 이상하리만큼 결혼을 다 못해서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라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좋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유혁 캐스터. 네 저는 일단 지구 평화가 제 일단 가장 큰 소원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둘도 결혼하고 저도 결혼해서 좀 아이나 아내분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어차피 이 친구들은 경기를 할 테니까 와서 좀 화목한 그럼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행해 보여? 아니 좀 불쌍해 보여. 불행은 아니고. 네 가름마나 잘 타. 아 저도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KBL이 올 시즌 또 내년 시즌 더욱더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기만 되게 농구인이야. 아니, 네. 자기만 농구인이야.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아니, 잠시만요. 네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 아나운서 나이 몇이죠? 나이가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 묵비권 행사해도 되나요? 아, 또래야 또래. 조용히 하세요. 네 크리스마스에도 여러분 농구와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셋이 허그 한번 해달라고. 남자끼리 프리허그를 해. 영범이는 머리를 안아야겠네. 같이 한번. 앉아서 안으면 안 되냐? 야, 무슨 도미솔도 하는 거야. 훈훈하게 안아주세요. 네. 야, 도미솔이다.